안녕하세요. 행복 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이 운명 결정론과 이 운명 창조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명 결정론이란 건 어떨까요? 어떤 것일까요? 아, 나의 운명은 정해졌어.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없어. 내 운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어. 지금부터 나는 내 인생을 충분히 바꾸어 나갈 수 있어. 운명 창조론. 여러분은 운명 결정되어 있다라는 운명 결정론을 선호하시나요? 아니면 내 운명은 내가 원하는 대로 창조할 수 있다. 운명 창조론을 선호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운명 결정론도 믿고 운명 창조론도 믿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운명 결정론이라는 것은 저는 이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주어진 이 환경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저는 운명 결정론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운명 결정론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제 입장에서 바꿀 수 없는 걸 한번 지금 생각해 볼게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태어난 고향, 나의 이 키, 나의 기본 어떤 삶의 환경, 어릴 적 기억, 어릴 적 추억, 이 내 어떤 이 과거라는 자체가 사실은 나에게는 운명 결정론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어떤 과거도 우리는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가 좋은 부모 만났으면, 내가 어릴 적 공부를 잘했으면, 내가 이때 정말로 좀만 정신을 차렸으면, 우리 집이 돈이 좀 많았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매일 싸우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으면, 내가 정말 좋은 환경에서 살았으면, 나에게 이게 있었으면, 나에게 저게 있었으면, 그때 이게 아니었으면, 이런저런 반성과 후회와 한탄과 속상함을 우리는 자꾸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본질의 운명 결정론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내 과거가 싫어. 나 엄마 싫어. 나 잔소리 많은 우리 엄마 싫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나 아빠 싫어. 무기력한 아빠 나 싫어. 나 돈 없는 우리 집구석 싫어. 그런 가정에서 살아온 나도 싫어. 그러면서 내 운명은 왜 그런가.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자기를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싫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거부하는 거죠. 진정한 운명 결정론은 내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는 거죠. 내가 태어났는데 장애로 태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나요? 정말 속상하고 화나고 삶이 괴롭겠죠. 그렇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 나에게 원래 두 팔이 없구나. 부모 또한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장애가 있었구나라고. 그런데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가 정말 죽도록 밉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또 원망스럽잖아요. 이게 우리는 자꾸 이거를 수용이나 화해하나 용서가 안 이루어지고 자꾸 운명 탓을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나에게 잘 해주든 잘 해주지 않던 부모가 낳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면 나의 삶이 그만큼 풍족해지는데 우리는 그런 부모를 자꾸 원망하고 세상 탓을 하고 자기의 지금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자꾸 비난하고 질책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운명을 대하는 자세가 아니라 자꾸 자신의 삶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저항의 마음이고 부정의 마음이고 자기 학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서 매사에 자신감이 없고 부정적이고 난 안 돼 라는 그런 부정적인 자기 최면에 걸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그 습관이 되고 길들여지다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공황장애, 뭐 대인공포, 불안증, 시선공포, 뭐 자살충동, 우리의 모든 심리 문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우울할까요? 우울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가 살아온 삶이 행복하지 않았다. 내 삶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결정을 내려버리니까 우울증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심장이 떨리고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생겨나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자꾸 강박증. 강박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불안한 심리에 의해서 자꾸 자기를 강박적인 생각, 행동, 말을 하면서 결국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려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고 공황장애나 자살충동,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운명을 거부하고 있다. 운명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보면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찌됐든 다 떠나서 지금의 내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힘든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죠. 내가 정말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어도 내가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아름답게 살아왔겠어요. 내가 정말로 돈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 보려고 하루하루 결과와 상관없이 아름답게 살아온 내 자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화해를 해야 돼요. 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었다. 아, 나는 이런 환경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걸 바탕으로 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용서를 하는 거죠. 용서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겠죠. 첫 번째는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 대한 용서. 다른 존재에 대한 용서는 첫 번째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시겠죠. 어찌됐든 부모님께서 나에게 큰 상처를 줘서 나에게 아픔을 줬다라면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용서하는 마음, 나를 괴롭히는 사람, 괴롭혔던 사람들, 뭐 친구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그런 삶을 살아온 내 자신을 깨끗하게 용서를 해줘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어떤 거냐면요, 내 마음의 방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쓰레기를 던져놔서 악취가 나는데도 청소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미우니까, 청소하기 싫은 거예요. 꼴보기 싫으니까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넌 그때 그러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는 친구들 때문에 내가 왕따 당해가지고 평생 내가 인생을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의 저 깊은 무의식, 우리의 마음속에 잔뜩 쓰레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우울해지겠어요. 마음의 방이 지저분하니까. 그리고 마음 방이 지저분하니까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우, 잘 때, 누울 때도 없는 거죠. 항상 냄새가 나고 강박증, 뭐 공황장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심리 문제를 우리는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운명 결정론에 의한 내 삶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건 잘못됐어, 이건 아니었어, 왜 그랬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만드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정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모든 심리 문제이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딱 부정하면 그게 뭘까요? 자살이라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삶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만이 우리는 올바르게 운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장애로 태어났지만, 물론 고통스럽겠지만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내가 어릴 적 부모의 심한 학대를 받아서 정말로 많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고 살아왔어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